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미국 탐험 캔자스 주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말과 전용기 목장, 얘도 캔자스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캔자스로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으로 큰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기구독자님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버폴로. 야,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캔자스의 전형적인 이런 거죠. 미국 심장부에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움. 왜 심장부라고 하냐면, 그럼 제가 지리적 위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캔자스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딥니까? 진짜. 거의 정중앙이죠. 캔자스라는 데가. 야, 보시면요. 여기는요, 이쪽에 조금 누란색이 있고, 여기는 조금 초록색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경작지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경작지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지류 같은 게 있네요. 그쵸? 이렇게 강에서 뻗어나온 지류 같은 게 있는데. 아,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 캔자스 시티는 여러분이 미주리주에 있습니다. 여기 캔자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캔자스 시티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이제 좀더 왼쪽으로 가면, 콜로라도 쪽으로 가면 이제 사막이라든지 이런 거. 황야가 나타납니다. 그쵸? 야, 여러분, 진짜. 이런데 말 키우고죠? 경작지도 있긴 있네요. 그죠? 와, 네모나게 돼 있네. 와,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계단식으로 돼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무슨 탄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야, 여기는 진짜. 진짜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데죠. 그죠? 여러분. 레드 데드 리뎀션이란 게임 아십니까? 역시 그런 데 나오는 그런 풍경입니다.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죠? 강인한 카우보이 문화와 대초원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이다. 대초원 여러분, 초원이요. 언덕 위에 집은 캔자스주의 공식 노래에서 나온 단어이다. 소 방목장이 있고 소가 있으니까 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가 풍부하고요. 또 부족들에게 헌정된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대초원을 둘러보면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워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버폴로 보이시죠? 이런 대형 초식 동물은요, 나무가 있는 데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툰드라 지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바나 지대 이런 데서. 여러분 아프리카 보면 아프리카에 엄청 누라는 소 아십니까? 뭐 사슴 같은 거 엄청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초원이 다 키우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순록들, 북쪽에 떼로 지나다니는 순록들, 캐나다에 그런 것들, 카리브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풀이 먹여 살리는 생물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나무가 있는 곳에도 초식 동물이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대형 육식 동물도 있긴 하지만 이 초원만큼 그렇게 많진 않죠. 대형 포유 동물은 이 풀이 있는 데 있다. 버펄로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인지 캔자스주는 미국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산타페이 트레일.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마차길. 아, 여러분, 마차길. 서부 개척시대 마차길, 그죠? 그 포장마차, 그죠? 타고 다니면서, 그죠? 그다음에 조랑말 속달 우편의 길. 아, 포르란드와 포르스콧의 남북전쟁 현장도 있고, 야, 그다음에 원주민과 협정을 맺었던 장소인 카운슬 오크 나무와 같은 명소 및 민족 박물관. 여러분, 저기 뭐지? 옛날에 그 늑대와 충을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혹시 여기서 촬영한 게 아닐까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 되겠네. 원시적인 대초원과 다른 야외 명소. 캔자스주의 광활하고 인도 밀도가 희박한 목과 풍경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탁월한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데서 1박 2일로 말 타고 다니면서 조금 캠핑하면 진짜 기분 끝내주겠는데요. 12개의 경관 도로가 줄을 가로지른다고 합니다. 들소가 여전히 돌아다닌대요. 와, 무섭겠다. 이런 거 진짜 버팔로 같은 거 만나면. 저 예전에 동물원에서 버팔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또 캔자스강 트레일에서는 낚시와 카약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야생동물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다음에 지하 소금 박물관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설세 때들 버드워칭 할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 대단하네요. 여름에는 눈부신 해바라기 밭이 있대요. 이게 장관이겠는데요. 와, 진짜 미국의 어떤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웨스턴풍 그런 거, 그죠? 카우보이 뭐 이런 거. 캔자스 시티 스타일의 바비큐 맛을 보면 다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떤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당연히 고기가 많은 지역일 테니까, 그렇죠? 소 많이 키운다면서요. 다양한 나무로 천천히 훈제된 고기에 진한 토마토 및 당밀 소스가 발라져 있대요. 달겠다. 그래서 캔자스 소고기 요리는 진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캔자스 주의 주민들은 성격이 친절하고 바비큐 프라이드 치킨이 수제 파이를 드실 수 있도록 기꺼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안내한다. 그 다음에 그 직접 농장으로 가서 신선한 농산물 우유, 치즈와 꽃을 산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그 밀을 엄청나게 생산하나 봐요.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6개의 빵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이래요. 엄청난 밀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농장 이런 게 그쵸? 유명하다. 그거 봐, 여기서 야생동물을 볼수 있네요. 플린트 힐스에서. 완전히 진짜 대초원이네요. 여기 보면 저 양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습지 및 야생동물, 버드워칭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렇죠? 습지와 야생동물 국립경관도로가 있다. 이야, 진짜 대지네. 진짜 여기 전형적인 진짜 미국스러운 곳이네요. 루카스. 루카스 공통체는 예술 지향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런 거 자기가 이렇게 했나 보네. 아트 캐피탈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와, 이거는 진짜 옛날 카우보이들이 총싸움 하던 데 같다. 그죠? 진짜 그러네. 무법인 총기 난사를 일으킨 캔자스 도지 시티래요. 진짜 무법지자들이 많았던 건가? 스모키 밸리 렌치. 여기는,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바람이 깎은 그런 건가? 멋있다. 여기 가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스웨덴 이주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린즈버그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문화가 있대요. 지금 신기합니다. 이런 데도 있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터스포츠 하는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세계 보물박물관이라는 게 있네요. 야, 이거 뭐,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아닌가요, 이거? 광석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훈장을 받은 아이젠하워 미 육군 장군은 34대 미국 대통령이다. 에빌랜에 있는 그의 소년 시절 집이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처가 있다는 곳이군요. 그다음에 캔자스 스피드웨이라는 곳이 있네요. 나스카 경주를 주최하는 레이싱 데이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캔자스의 주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캔자스 주의 문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쁘네요. 석양이 이렇게 딱 저무는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떠오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미국 중부의 주고요. 주를 가로질러 흐르는 캔자스강. 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렇게 진짜 딱 미국의 진짜 엄청 딱 중심에 있어요. 그죠? 미국의 한복판이네요, 진짜. 이런 캔자스가 미국사에서 딱한번 중요했던 적이 있었다. 바로 노예제 때문.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시절 북쪽의 네브라스카와 함께 새로 연방의 준주로 승격되었는데 위치가 남부에 있으나 그 땅에 정착하고 개척한 사람들은 대부분 북부 출신이다. 또는 남부 출신이라 하더라도 노예제에 반대한 사람들이었다. 야, 신기하네. 그러나 남부와 북부의 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캔자스가 노예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것을 자유주로 하나 노예주를 하냐를 두고서 주민 투표가 외부 유입으로 과열되다 못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가 진짜 미국의 한복판이니까 북부에서는 자기네들 가져가려고, 남자들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자유주로 승격되었다. 특이한 주네요. 남부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북전쟁에도 북부로 있었다. 그 이후로는 별일 없다. 평화롭다는 거죠. 대부분 공화당 텃밭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 밀이 캔자스주의 제1 농산물이다.
그래서 개척 시기 러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왔는데 밀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고요. 옥수수, 건초, 수수, 사탕무 등도 생산하고 있고, 또 수수와 건초는 소와 돼지의 사료로 쓰이고, 소와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걸 아시죠? 목장이라 목장. 미국 제1의 목장지대입니다. 그다음에 공업으로는 농기구, 제설기들을 생산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오즈의 마법사의 유명한 오프닝인 캔자스 외딴 시골집에서 이게 등장한다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다음에 토네이도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정치는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공화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은 캔자스 주립대학교, 위치타 주립대학교가 유명하다.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빼고 지적설계를 교과 과정에 넣었던 일이 있었다. 좀 약간 뭐라고 할까? 보수적인 기독교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캔자스 시티는요, 미주리와 캔자스의 주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오즈의 마법사로 가장 유명하대네요. 여기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보면 막 태풍에 막 이렇게 토르네이도라고 그거잖아요. 허리케인 같은데 막 휩쓸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슈퍼맨의 고향 중 하나랍니다. 슈퍼맨의 고향이래요. 재밌습니다.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데니스 호퍼, 여기 출신, 데니스 호퍼, 이즈라이더 같은 거 보면, 아, 진짜 그 사람도 막, 이런, 미국의 대지를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캔자스 시티에서 어렸을 때 자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 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허어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네트 베닝도 여기 출신이군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 월터 존슨 유명하죠. 다음에 존니 데이먼, 조 앵글,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찰리 파커, 이거 대단한 저거죠. 뭐지? 그 색소폰의 달인 찰리 파커, 버드라고 그러죠. 버드. 여기 출신이군요. 클라크 켄트, 슈퍼맨이 크립토노폴리스에서 이쪽 스몰빌이라는 곳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슈퍼맨의 고향이네요. 그죠? 여러분. 자, 이상으로 오늘 캔자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보팔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동물 좋아해가지고요. 예. 여러분, 오늘은 캔자스 주의 여행을 마치고, 내일 또 다른 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예, 감사합니다.